오늘 저희가 드라이버 포션을 계속 배울 거예요. 오늘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설명하면서 혹시나 질문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드라이버 가드는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후브 걸치는 다리는 여기 생발 무릎 바깥으로 받쳐가지고 다리를 여기 발가락을 힘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힘을 주면 이게 후브라고 불러요. 후브는 이제 생발 무릎 안쪽 무릎보다 위에 골반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드라이버 후브 걸칠 때는 항상 여기 힘을 주셔야지 만약에 발목이 힘이 풀려져 있으면 생발 무릎 살짝만 바깥으로 가면 다리가 바로 빠져요. 드라이버 가드는 항상 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드라이버 훅이라고 부르고 없으면 여기는 그냥 오픈 가드라고 부르면 되고요. 훅을 걸쳤으면 손은 두 가지 있어요. 뭐 바지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첫 번째 스윕, 우리 오늘 배우는 스윕은 생발 뒤꿈치를 잡아야지 생발 다리 골반을 좀 많이 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다리는 여기 무릎 안쪽 생발 다리를 밀면 베이스를 좀 흔들릴 수 있고 훅을 여기 안쪽으로 걸치면 생발 다리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지진을 만들 거예요. 생발 베이스를 못 잡도록 이렇게 밀고 당길 수 있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드라이버 잡을 때는 훅을 걸치고 생발 무릎이 각도가 더 바깥으로 갈수록 제 훅이 집어넣기가 힘들고 생발 다리의 컨트롤이 좀 더 약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훅을 걸쳤으면 내 무릎을 생발 다리 바깥으로 못 가도록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할 거고 그리고 내 왼쪽 손은 생발 뒤꿈치를 잡았으면 다리만 잡으면 생발이 내 무릎을 밀면서 무릎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면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다리를 치우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발 뒤꿈치를 잡았으면 최대한 아래쪽으로 이렇게 뒤꿈치를 잡아주시고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생만 발목을 바깥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래서 보면 내가 다리 힘을 안 주고 생만 뒤꿈치만 당기면 생만 무릎이 지금 앞으로 보고 있는데 내가 손으로 생만 뒤꿈치를 당기면 생만 발목이 조금 틀어져가지고 무릎 각도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다리 같이 압박할 거고 그리고 손도 같이 생만 뒤꿈치를 당기면서 그래서 이제 생만이 내 다리를 밀면서 무릎을 바깥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리가 쉽게 빠지지 않아요. 다리 힘을만 쓰고 여기는 바지만 잡았을 때는 약점 한 가지는 상대방이 맞아요. 무릎을 밀면서 무릎 확 바깥으로 가면 훅이 빠질 수 있는데 이번 스윕은 특별히 우리가 뒤꿈치 잡으면서 이런 압박을 많이 해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무릎을 압박하고 있는데 다리를 그냥 잡아서 압박을 안 하면 생발이 뭐 백스텝을 들어가거나 뭐 골반을 움직일 때 좀 골반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압박하면서 뒤꿈치도 같이 당기면 생발이 백스텝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뭔가 골반이 낑겨져가지고 무릎이 휘어져 있으니까 움직이기가 좀 더 불편하고 그래서 기본으로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을게요. 네, 오른쪽 손 가끔씩은 생방이 다리를 치울 때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손목을 잡을 수 있을 때 그냥 바로 손목을 잡아가지고 공격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봤던 그립들은 두 가지 우리가 생방을 뒤로 넘길 때는 여기 어깨를 잡으면서 생방을 뒤로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 봤고 아니면 이쪽으로 잡았을 때는 이제 뭐 돌리면서 생방을 뒤로 넘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봤는데 내가 이쪽 손을 어떻게 그립을 잡는지 따라서 드라이버에서 공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당연히 내가 여기 위쪽을 잡을 수 있으면 상대방 자세를 계속 죽이니까 몸을 중심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생발 골반을 들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손목을 잡았을 때는 생발 뒤로 넘기려고 해도 상대방이 몸을 쭉 펼치면서 일어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뒤로 가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손목 잡았다 해도 상대방이 몸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상대방 자세를 죽이려고 그러면 잘 죽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안 좋은 점 한 가지 손목을 잡을 수 있는 자세 컨트롤이 좀 약해요. 그런데 되게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 배웠던 포지션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상대방 안쪽 팔이 풀려 있으니까 계속 다리를 죽이면 계속 다리를 죽이면 우리가 계속 드릴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 싸우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 다리를 계속 치워요. 계속 치우게 그래서 뭔가 좀 계속 움직이다 보면 쉬는 시간도 없고 뭔가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처음을 드라이버 하고 있으면 이 손을 잡는 게 뭔가 좀 편해요. 왜냐면 이제 생방이 이 다리를 죽이려고 그러면 이 다리 죽일게요. 죽일게요. 다리 넘어가세요. 반대편 손으로 이 다리를 치우려고 그러면 되게 약하고 이 그립을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주세요. 손으로. 사실 한 번만 잡히면 쉽게 뜯겨지지 않아요. 여기다 잡을 때는 생발 두 손을 뜯으면 바로 뜯겨지고 그리고 뭐 다리를 치우면 바로 치워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잡는 게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잡는지 따라서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여기 잡아가지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스윕 들어갈 때는 되게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물 트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그냥 다리를 차면서 손만 당기면
생방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생방 다리 조금 앞으로 찰게요. 그러면 생방 몸무게가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지고, 그러면 이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내가 생방 무릎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틀 거예요. 이제 내 다리하고 뒤꿈치는 당길 거고, 무릎은 안쪽, 아까 전처럼 똑같이 설명한 대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내 골반 끝까지 옆으로 이렇게 쭉 틀어지, 이렇게. 보면 이제 생방 골반이 쭉 틀어지고, 그리고 올라올 때는 내가 다리를 차면서 손을 당길 건데, 가끔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당기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당기면 내 팔이 되게 약해요. 생방이 팔이 훨씬 더 강하고, 당기는 힘이 부족해요. 최대한 세게 당기려고 그러면, 당길 때는 팔꿈치를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 공간이 없어서 부족하니까, 팔꿈치를 넓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렇게. 당연히 손목을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서 쭉 올라오면 생방이 쭉 넘어가고, 올라올 때는 그립을 계속 잡아주세요. 내가 이거 그냥 풀리면 아마 생방이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원래 여기 스위프 들어갈 때는 발목을 계속 잡아주셔야지, 발목만 잡아주면 생방이 넘어갈 때, 쭉 넘어갈 때 생방이 올라오고 이랬을 때 발목만 잡으면 내가 먼저 아마 올라오기 훨씬 더 편하고, 손목하고 발목을 잡으면서 생방을 넘겨주시고, 내가 베이스를 만들었으면 그럼 이제 뭐 풀려서 이제 원하는 뭐 스매시 패스인지 리사이즈인지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립을 잡아주시고, 첫 번째 다리 살짝 밀어주시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골반을 틀면서 상반 무릎을 최대한 안쪽으로 틀어야 돼요. 이 무릎이 계속 앞으로 보고 있으면 이거는 상반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무릎 안쪽 밀면서 뒤꿈치 동그랗게 바깥으로 당기면서 골반을 완전 옆으로 틀어주세요. 이렇게 잘하면 손하고 손을 잡고 살짝만 당기면 생방이 바로 넘어가요. 근데 살짝만 당기면 잘하는 분들은 어쩌면 버틸 때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팔꿈치 쭉 당기면서 다리 계속 차주시고, 쭉 차면서 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손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근데 올라올 때는 손목하고 발목 계속 잡아주시고, 가능하면 여기 투스마우트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되게 좋은 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 내 엉덩이가 상반 발목보다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 엉덩이가 너무 앞으로 이렇게 당겨 상반 발목 이렇게 보다 더 앞으로 안 당겨져 있으면 훅이 처음에는 춤 처음에 훅이 들어가긴 하는데, 상반 무릎 바깥으로 앞당하면서 무릎을 밀면 사실 여기 훅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내 엉덩이가 좀 더 뒤로 당겨져야지, 그러야지 상반이 내 훅을 죽이려고 그러면 안 죽어요. 훅이 되게 강해요. 제 엉덩이가 좀 뒤로 포지션을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스위브 들어갈 때는 지금 아직도 여기에서 스위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내 왼쪽 골반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떠 있잖아요. 여기서 공격하지 말고 끝까지 옆으로 들어있어요. 끝까지 오른쪽 어깨가 땅으로 부실 때까지 계속 여기는 계속 밀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내가 살짝만 뜨면 생방이 넘어가요. 그래서 골반 트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안 트고 여기 아무리 세게 당긴다 해도 상당히 잘하면 안 넘어가요. 살짝만 틀어도 부족하고 완전 옆으로 틀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세게 당겨서 넘어갈 수 있고. 근데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히 한 팔이 아직도 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이 없으면 상당히 이쪽으로 베이스 잡으면 안 넘어가는데, 여기를 잡았으면 만약에 상당히 베이스를 못 잡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가끔씩 스위브 들어갈 때 상당히 좀 멀리 이렇게 베이스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제가 스윕으로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보면 다 똑같이 들어가고 골반 틀어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손이 찝어가지고 이제 생방이 몸이 안 넘어가요. 그러면 다음 기술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멈추지 말고, 멈출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가리키니까 이제 잠시 멈췄는데, 훅을 풀리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그릴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다음에 골반을 밟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대력 입안에서 스윕으로 들어가다가 생방이 안 넘어갔으면 훅을 풀리면서 안쪽 골반. 어떤 분들은 뭐 바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은 내가 여기 바로 여기 세팅에 들어가면 상반이 백스텝으로 들어가면 다리가 뭔가 좀 백스텝 들어가요. 상반이 잘 움직이면 이 포지션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세팅을 먼저 들어갈 때는 뒤꿈치는 여기 골반, 그리고 오른쪽 발은 아까 전에 우리가 무릎 안쪽을 밀고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잡았으면 계속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는 계속 뒤꿈치를 잡거나 뭐 깊게 들어가도 되고 뭐 바지 잡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뭐 그냥 일단은 그냥 발목을 잡을게요. 지금 상반이 다시 뒤돌아 올라가 그러면 내가 양쪽 뒤꿈치를 밀면서 상반이 다시 뒤돌아올게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골반을 컨트롤할 수 있고, 혹시나 상반이 백스텝으로 들어가면 백스텝으로 갈게요. 백스텝. 제가 골반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좀 안전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렇죠? 여기 원래 내가 상반 몸을 이렇게 밀 수가 있으면 여기는 상반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베이스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원래는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잠시만 당했으면 다시 돌아오면서 일어서 가지고 이제 뭐 그립을 풀리면서 하나씩 치우면서 이제 뭐 패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생각보면 이렇게 포션 만들 수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스윕 실패했으면 안쪽 골반. 네,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계속 다리 끝까지 세팅을 들어가 주시고 이쪽 손은 그냥 뭐 가능하면 깊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일단은 발목 계속 잡아 주셔도 되고 다음에 여기 골반 밟은 다리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훅을 걸칠게요. 이렇게 로가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끝까지 로가드 세팅을 안 들어가요. 원래 끝까지 세팅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상대방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냥 다시 주다리 차면서 옆으로 틀어가지고 손만 손목을 때릴게요. 똑같은 수입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다음에 다시 올라 계속 잡아주세요. 손목 발목 생방이 일어쓰려고 그러면 왠지 이 발목을 잡으면 생방이 일어쓰기가 되게 불편해요. 일어쓸게요. 올라올 수 있는데 제가 쉽게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잡아가지고 올라왔으면 점수를 받고 그냥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방을 스윕을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쭉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다리 풀려주시고 일단은 여기 상대방 다시 돌아오면 어쩌면 내가 한 다리만 차면서 상대방 넘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근데 뭔가 저는 두 다리가 차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여기를 먼저 멈춰주세요. 왜냐면 상대방이 혹시나 여기 들어갈 때 바로 백스텝을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포션은 세팅은 여기 상대방 백스텝 못 들어가도록 준비됐으면 살짝 밀면서 여기를 먼저 조금 밀어주세요. 그러지 생각 백스텝이 안 들어가요. 백스텝 들어갈게요. 여기를 좀 밀고 있으면 생각 골반이 잘 안 움직여요. 근데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생각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살짝 밀다가 이제 같이 두 다리 차면서 팔꿈치 약간씩처럼 똑같이 돌리면서 올라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두 번씩 들어갈게요. 스윙을 들어가는데 실패해가지고 밑으로 빠지게요. 여기를 먼저 들리는 이유가 내가 먼저 바로 로가드 세팅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상대방의 골반이 되게 강하면 확 틀어버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로가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 밟아가지고 만약에 로가드 들어가고 싶다면 그러면 또 뭐 다리 깊게 걸쳐가지고 상대방 다리가 또 앞으로 당겨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싸우고 싶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근데 저희가 그냥 로가드 세팅 안 들어가고 일단은 여기 생명 골반 못 돌아오게 잡았다가 그 다음에 기회 있는 대로 다리 살짝 땡겨서 손 땡겨서 두 다리 다시 밀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 로가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스윕들은 특별히 오늘 우리 로가드에서 스윕을 들어갈 때 이 수목이 잡혀 있으니까 잘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저번에 우리가 로가드 들어가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봤잖아요. 뭐 올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봤고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수목이 안 잡혔으니까 똑같이 스윕을 들어가려고 하면 생방이 너무 쉽게 베이스를 잡아요. 그래서 생방 넘기가 되게 어렵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 스윕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옆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바꿔가지고 발목. 근데 좋은 것은 지금 상대방이 내가 양쪽 발목을 여기 골반하고 무릎을 밟았으니까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제가 계속 상대방 몸을 계속 밀 수가 있어요. 다리 밖으로. 그리고 상대방 몸무게가 다 중심이 다 그쪽으로 실려져 있으니까 보면 여기 발목 앞에 항상 공간이 생겨요. 생발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내가 여기에서 발목을 이렇게 안쪽에 얹고 걸칠게요. 발목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리 올리면서 이렇게 X가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전처럼 이 다리가 드라이버에서 바꿔가면서 뒤꿈치 이제 다른 것은 차지 않고 그냥 여기 손은 여기 안쪽 깊게 상대방 다리를 내 어깨하고 머리 사이로 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잡으면 뭔가 좀 부족해요. 상대방 골반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도망가면 여기 컨트롤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잡았으면 상대방 발목이 다리가 내 머리하고 어깨 찍어주시고 여기는 그냥 일단은 무릎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당연히 원하시면 바꿔가면서 똑같이 스윕을 들어가도 되고 이거 항상 이런 스윕이 있어요. 수목을 잡았을 때. 근데 저는 여기 가끔씩 여기 잡을 때 생발 몸이 다시 돌아올 때 왠지 뭐 그냥 손목을 잡을 수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어쩌면 상대방이 이 손으로 제 도복을 잡는 사람들이 되게 네, 베이스를 잡으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잡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넘기려고 해서 상대방이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이 손으로 여기 잡을 수 있으면 저는 이걸 잡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X가드처럼 들어갈 때 이 그립을 잡을 수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되게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보면
이렇게 옆으로 서 있는데 내가 생막을 뒤로 넘기려고 그러면 베이스가 없잖아요. 뭐 다리가 뒤로 갈 수 있든지 뭐 손을 찝을 수 있어야 되든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막 중심이 여기 들어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넘기면 생막이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어쩌면 생발 손목이 그립을 좀 멀리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그러면 뭐 다른 수입으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언제든지 생발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싸우다가 생발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그냥 잡아가지고 들고 와도 되고 여기 도보 어디에든지 잡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뒤로 가기 전에 근데 내가 그냥 뒤로 가면 생발 앞으로 버텨요. 그렇죠? 버텨요. 그래서 저는 먼저 뒤로 가고 싶은데 먼저 앞으로 밀어요. 이렇게 아까 저처럼 수입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밀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리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차면서 뒤로 갈게요. 두 번째 다리는 근데 생발 발목 차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앞으로 찼다가 그냥 모멘텀으로 쭉 내가 그냥 무릎이 제일 중요해요. 무릎이 동그라미 그리면서 뒤로 상발 몸을 넘겨주시고 여기에 그립을 잡으면 동그라미 쓰면 되게 좋아요. 뭐 5번을 들어가면 5번도 들어가도 되고 근데 이것만 잡았으면 생발이 일어쓰려고 그러면 이제 되게 안전하게 점수를 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수입은 근데 손목을 안 잡아도 수입이 들어갈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른 포지션에서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뭐 못 잡더라도 이걸 잡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비슷하게 수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왠지 내가 생막 몸을 들어가지고 이런 포지션 만들어가지고 이 손목을 잡을 수 있으면 사실 저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게 심각하게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손목을 뜯으려고 그래도 뜯을게요. 두 손으로 뜯을게요. 잘 안 뜯겨지고 상대방이 지금 되게 걱정할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밀 수도 있고 뭐 잘못하면 내가 뒤로 밀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정신없게 되니까 계속 지지를 만들면서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지자는 우리가 처음 하신 분들 있으니까 지지자는 내가 그냥 공격 갔다가 멈췄다 하면 상대방이 버티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지지자는 항상 이쪽으로 상대방이 정신없게 만들면서 기회 있는 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수비 들어가면 공격적으로 좀 더 좋아요. 여기 비싸게 여기 다리를 펼쳐주면서 푹 바꿔가지고 만약에 그냥 이쪽으로 넘길 수 있으면 그냥 넘기세요. 올라오고 네. 상대방이 계속 버틸 거예요 계속 뒤로 올라오고 베이스를 잡으려고 그러고 아마 이제 기회가 있으면 어쩌면 상대방이 돌고 잡는 사람도 있고 도보 잡아주시고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올라갈게요. 한번 해볼게요. 파트 잡아주시고요. 두 번씩 들어갈게요. 네, 오늘은 뭐 비싸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끝까지 로가드 세팅 들어가면 둘 다 공격하는 거 볼게요. 공격하는 거는 화요일이랑 많이 비슷하긴 하지만 디테일이 많이 빠졌으니까 디테일 좀 많이 보면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드라이버에서 뭐 로가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가끔씩은 저는 헬프 스파이더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포지션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내가 드라이버 싸우다가 상대방의 다리를 죽이면서 네. 이렇게 상대방의 다리가 바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면 다리가 다시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손목을 잡아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헬프 스파이더 찾을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다리를 풀리면서 안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컬 슬리브 가드에서 싸우다가 가끔씩은 상대방이 풀린 손으로 다리를 계속 치우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럴 때 우리가 밟아가지고 그립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에서 비슷하게 내가 상대방 몸 일자로 앞에 있을 때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컬 슬리브 가드 막 쓰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시작할게요. 컬러 스윗가드에서 잡아가지고 컬러 스윗가드는 똑같은 쪽 손은 여기 손목을 잡을 거고 반대편 손은 여기 낮게 말고 목 바로 옆에 어깨 바로 옆에 여기 그립을 잡을 거고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바지를 잡으면서 치우려고 그럴 때 그냥 먼저 여기 밟아주시고 다음에 오른쪽 손은 손그립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헤프 스파이더 식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밑으로 내가 상대방 몸을 밑으로 빠질라 그럴 때는 이 다리가 펼치면서 상대방 몸을 위로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되게 강하게 이렇게 다리를 찰 거예요. 이제 오른쪽 다리만 차면 뭔가 좀 부족하니까 여기 골반을 살짝 들면서 왼쪽 다리가 땅으로 밟을 때 내 골반을 최대한 세게 위로 이렇게 상대방 몸을 넘길게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도 위로 찰 거고 근데 힘은 왼쪽 다리가 땅으로 붙이면서
땅으로 밟으면서 내 골반 들어가지고 오른쪽 다리 같이 펼쳐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날아가면 그러면 그냥 올라오면 돼. 근데 원래는 상대방이 좀 버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대충 하면 상대방이 버티면 계속 뒤로 또 빠지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옆으로 빠질 수도 있고 막 계속 도망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밟을 때는 최대한 강하게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로가드 들어갈 때는 오른쪽 다리가 여기 발색을 밟았으니까 밟으면서 목을 틀게요. 여기 빠지면 왼쪽 팔꿈치 깊게 상반 뒤꿈치를 감아주시고 다음에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 같이 사용하면서 밟으면서 로가드는 뒤에 있는 다리는 위쪽으로 후 걸치고 오른쪽 다리는 여기 무릎에 있는 데 이렇게 걸치고 로가드로 들어왔어요. 저 로가드 저희가 이거 로가드라고 부르는데 로우너 리안드로 로우라고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가드를 되게 많이 써가지고 저희 예전 체육관에서 로가드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부르는 가드가 여기 이 가드는 이름이 많이 있더라고. 사실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냥 로가드라고 부를게요. 저는 로가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가 로가드고 X가드는 만약에 내 팔이 여기 안쪽으로 파면서 여기 어깨로 넘어가면 여기는 X가드고 포션이 달라요. 팔이 이게 그립을 다르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방식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디테일이 많이 바뀌어지고 팔 여기에서 스위프 들어가는 거 봤으니까 스위프까지 들어가 있게 손목을 잡았으면 양쪽 다리를 쭉 차면서 근데 상대방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좀 더 멀리 차야 돼서 아래쪽 다리를 여기 무릎을 안쪽으로 밟으면서 훅을 빼면서 뒤꿈치 밟으면서 손 땡기고 팔꿈치 땡기고 다리 차면서 상대방 몸을 밀어주면서 올라올게요. 올라올 때는 뒤꿈치하고 손목을 계속 잡아주세요. 내가 상대방을 넘기고 나서 그냥 풀려주면 상대방이 잘하면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립을 계속 잡으면서 포지션 이 세팅이 들어갔으면 다시 시작해서 우리가 접시할 때는 파울 스윕 상대방이 다리를 죽이려고 하면 쭉 치울게요. 치우려고 할 때 다시 안쪽으로 돌려서 밟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았으면 저는 밟기 전에 살짝 골반을 들어요. 이렇게 양쪽 다리 밟으면서 이제 낮춰서 왼쪽 다리 땅으로 밟으면서 상하이 위로 이제 이거 밟으면서 왼쪽 손으로 생방 발목을 잡으면서 다음에 훅 하나 훅 둘 이렇게 들어왔으면 로가드 들어왔습니다. 이제 스위프 들어갈 때는 사실 로가드 들어가자마자 바로 스위프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멈출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리를 살짝 하면서 훅을 바꾸면서 뒤꿈치 여기 손을 땡길 때는 이렇게 땡기지 말고요 땡길 때는 팔꿈치 돌리면서 몸 올라와주세요. 베이스 만들면서 손을 땡기면 커지면 강하게 상대방 몸을 넘길 수도 있고 이제 상대방이 일어서려고 하면 발목만 잡았으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일어설게요. 내가 먼저 올라올 수 있고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팅에 들어갔으면 뭐 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쉬어가지고 그립을 바꿔주시고 다음에 쭉 밟으면서 로가드 다리 바로 밟을 수 있으면 상대방 넘겨서 올라와서 뭐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파트 잡아주시고요. 두 번씩 들어갈게요.